신상문 선수. 네, 이번 시즌에 경기를 많이 하진 않았었죠. 네, 그런데 이제 스타트에서 나오자마자 원원원 네, 정말 그 테란의 대세 전략이었던 것을 들고 나와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약간 좀 접목을 해서 김태균 선수를 이겼었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경기에 나오면서 경기의 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신상문 선수입니다. 네, 옛날 전부터 염정화의 페스티벌을 쓰고 있는 이 신상문 선수, 취향이 아직 변함없는 참 시종일관 그 뭔가 일관성이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 신상문 선수. 그렇고요. 자, 건너편에는요 똑같은 CC가 됐습니다. 자, 신재욱 선수 마무리신 신재욱. 예, 바로 웅진을 책임지고 있는 마무리신 신재욱. 예. 예, 이런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정말 이 선수가 뭔가 정말 그 에이스 결정전에 나왔을 때도 강함을 보여주고, 뭐 어느 타이밍에 나오던지 간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재욱 선수입니다. 스타크래프트2에서 특히나 4승 1패로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예. 지금 스타크래프트2 테란전과 프로토스전 모두 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2연승씩. 예, 예. 그만큼 응진 스타즈의 그 프로토스 라인을 정말 네. 자, 장동건도 즐기는 스타크래프트2로 펼쳐지는 후반전. 네. 7시 적에 신상문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인사의 품격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아, 네. 정말 아주 막 스캔프라고 이렇게 장동건이 그런 얘기 하니까 신기했습니다. 네. 바퀴부터 시작을 해서 저글링과 네. 유닛 이름 하나하나가 그렇죠. 예, 상세하게 나왔어. 실제로도 스타크래프트 1을 또 오랫동안 재밌게 그렇죠. 즐겨온 걸로 좀 들었었는데 네. 예, 스타크래프트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보면서도 뿌듯했었습니다. 작가, 네. 거기 작가가 스타크래프트를 이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이 쓴 그 대본이라고 볼 수 없는 멘트들. 부탈리스크 빼! 뭐 이런 거. 그렇죠. 지켜보내줄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이제 시청자분들과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박혜민 선수 얘기하세요. 네. 예? 아, 예. 이제 그런 뭔가, 이제 거기서도 이런 멘트가 나오죠. 뭐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전지현 씨 아니면 김태희 씨인데. 네. 김태희 씨였나요? 예, 네. 뭐, 전지현이 왔어! 뭐 이런. 예, 예. 전지현보다 임요한. 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면서 정말 그렇죠.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정말 홍보를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정말 박태민 해설을 좀 좋아하시는 그 작가였다면 야 바보 게임방에 박태민이 왔어 게임하자 여기가 가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뭐 임면 선수니까 그런 얘기가 그렇죠. 나온 것 같고요. 혹은 축구 선수 박태민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자 경기 보죠. 네. 자, 네, 일단은 이제 웅진 스타즈 같은 경우는 무쳐진 계곡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6승 네. 무패. 상대를 묻어버리는 계곡이군요, 여기가. 그렇죠. 정말 이제 상대를 묻어버릴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성적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예. 그런 맵이기 때문에 아무리 웅진 스타즈가 스타트에 강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적 좋은 맵은 잡아줘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서는 잘해야죠. 예, 전반전이 지금 완전히 기대 이하의 모습이기 때문에 원래 웅진은 전반과 후반의 균형이 다 잡혀있었기 때문에 강했던 건데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 4연패를 해버렸고요, 스타1은 네. 네, 그리고 이제 스타2에서의 과연 일단 지금부터의 경기 선수들이 긴장하지 않고 워낙 준비가 잘 되어있는 팀이기 때문에 보여준 걸 잘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예. 네, 이러면서 몰래 건물 짓기 위해서 예, 여기에 건설로봇이 그렇죠. 여기 군수공장 지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네, 군수공장 건설합니다. 팩토리 건설합니다. 네, 이러면서 위치가 네. 원래는 입구 지역을 두들기면서 화염차 뭐 가고 의뢰선이 떨어지고 뭐 혹은 정면 불공 찌르면서 상대방의 본진에 군수공장 내리기 플레이가 있는데 예. 지금 저 위치라면 일단은 예. 우주 건물을 이렇게 뭐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위치 자체를 최대한 잘 숨겨놨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주 건물을 올릴 수도 있고 뭐 이제 저 지역에서 군수 공장을 날려서 상대 본진 안에 예, 몰래 내려놓는 이런 플레이도 사실 이제 이 맵이 아닌 타 맵에서는 그런 플레이를 자주 하는데 일단은 이 맵 같은 경우가 이제 본진이 그렇게까지 넓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날리는 플레이보다는 다른 플레이를 할 확률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뭘 내려가지고 뭘 할 만한 거는 아니고 일단은 우주공항 바로 올려주면서 예. 네, 원가스에서 성가스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화염차 몰래 네, 그런데 언덕 위에 해병만 모아놓게 되면 결국 프로토스가 의심하거든요. 예. 예, 테란의 움직임 중 초반에 사실 가장 무서운 것 중에 거의 뭐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게 화염차 드랍입니다. 예. 그렇죠. 한번 화염차 4개 정도 색이 떨어지면요 본진 일꾼 한번 잡히는 순간 원원원 한 타이밍을 못 맞기 때문에 잘 맞기가 어렵기 예. 때문에 이런 거 잘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해병들이 좀 연기력이 좀 필요하죠. 근데 일단 예, 이 정도 이제 광전사와 추적자로 찔러서 상대방이
벙커도 안 짓고 예, 계속 해병을 찍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예, 보통 이제 빠르게 벤시를 가거나 뭔가 전략을 준비할 때는 보통 이제 벙커를 지어주는 편인데 네. 지금은 많이 헷갈릴 수밖에 상대방이 본진 안에다가 사령부를 지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건설 로봇이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재욱 선수가 지금 괜찮게 해주고 있는 부분은 네. 추적자가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음 유닛이 파수기이기 때문에 추적자 몇 개 한 두세 개가 있어도 이 일꾼이 다 잡히는데 이거 따라가는 게 일부러 따라오게 만들었고 화염차가 있게 되면 자, 파수기가 어떻게 잡아요 이걸 증폭도 아직 차원간만으로 오프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신상무 선수가 이벤트도 재미보는데요 신상무 선수의 화염차가 파도 이거 갑자기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한 번에 다 빼도 안 돼요. 예, 이렇게 잘 지금 일단은 그래도 잘 빼주고는 있어요. 예. 네,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역장과 차원 한번 콜을 통해서 이렇게 막아주는 건 좋은데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서 한 번 더 긁어주면 되고요. 예. 예. 언덕 위에서도 지금 긁을 수 있어요. 예, 신상문 선수가 본진에서 사령부를 올려주는 형태. 이게 완전 오른 형태가 아니라 적당히 피해주고 운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해만 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2킬 기록합니다. 와. 뭐 그래도 역장과 예. 추적자를 이용해주는 컨트롤은 최고였죠. 예. 네, 그러면서 원래 네, 만약에 일꾼 퇴로 도망가는 동선에 한번 뒷공문이 잡혔으면 진짜 거기서 거의 경기 힘들어질 뻔했었는데 네, 그래도 일꾼을 살려주는 침착함 유지하는 것은 좋았습니다. 네, 신재욱 선수 잘 막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측선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그 탐사정의 피해가 일단 이제 7개밖에 안 잡혔었죠. 이 정도의 피해라면은 증폭이 연결체 두 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재욱 선수가 빠르게 이 피해를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앞마당 타이밍이 좀 늦었기 때문에 관측선으로 상대방의 체제를 보고 네. 테크 트리를 올려도 되고 바로 트리플을 가져가도 사실 그렇게까지 뭔가 압박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해병의 업그레이드가 아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 나오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네. 자, 병영 세동. 네, 적당히 압박이라는 걸 눈치채는 게 사실 프로토스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관측선으로 가서 보기도 전에 그것을 눈치를 좀 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결체의 증폭 계속 쓰면서 탐사정 생산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이제 가스를 채취할 수 있을 만한 일꾼 수가 된 다음에 가스를 지어준 이런 최적화나 이런 기본적인 스타트에 대한 이런 개념 여러 가지 것들이 화염차 드랍은 당했지만 복구를 이미 다 해버린 상황이라서 불리하게 조금도 없고 오히려 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신재욱 선수가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일꾼들을 좀 충원했다라는 얘기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군수공정이 만약에 본진으로 빠르게 회군을 했다면 네. 이제 뭐 아예 그냥 의료선도 있기 때문에 바로 공선전차 찍으면서 아예 그냥 타이밍 한 번 더 잡고 나가는 그런 형태로 플레이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네. 말입니다. 그 10시. 자체가 공격갈 타이밍이 지금 사실상 거의 당분간은 존재가 안 해요. 예, 지금 이 해병으로 가서는 뭐 어떤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불금이 네. 섞여 있다만 몰라도 자, 로봇 공학 지원소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이 맵은 거신 예, 뭐 3기조, 2기 정도 찍어주면서 수비 이후에 예, 하이템플러 예, 고일기사를 이용하는 뭐 이런 식의 스타일을 일반적으로 구사하긴 하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불멸자 찍으면서 여차하면 뭐 타이밍을 잡는다거나 이런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일단 이럴 때 상대방 테헤란이 3가스에서 병력을 짜내기 시기라면 예, 그런 걸 보면서 병력을 맞춰 찍고 예, 싸워주는 거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전투방패 연구 이제 잠시만 끝날 거고요. 공이로까지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 신성 선수는 그냥 한번 타이밍을 잡고 가서 예.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겠다라는 지금 생각이에요. 예, 지금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관측선으로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있는 이 예, 신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한번 타이밍 막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불멸자도 찍었고 최대한 안전하게 관문도 많이 늘려주면서 상대방의 그런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사실 예, 거의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떤 피해를 주기는 그런데 좀 생각을 뭐 여러 가지 것도 어떤 식으로든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예, 의료선을 찍을 수 있는 예, 뭐 반응로가 부착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계속 건드리면서 지금 압박을 가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군수공장도 가 있기 때문에 군수 역장을 통해서 제이멀티를 늦추고 상대방이 실수가 나오면 예,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제이멀티 돌리고 상대방은 제이멀티를 늦추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면서 예, 지상군의 업그레이드 예, 이후에 이제 병영을 늘릴 준비도 이제 신상부터서 하고 있고 지금 병영 바로 이제 늘려줘야 됩니다. 자, 불멸자 섞이고 거신도 섞여 있습니다. 의료선이 지금 3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예. 그 우주공항에 반응로를 달아주고 있고 톡톡 예 지금 현재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싸우기는 힘들죠. 바이킹이 서로가 장기전 운영이에요.
지금 두 개의 재련소를 지어서 공업과 방업을 하고 있는 프로토스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일꾼이 56기나 58기까지 찍었다는 건 멀티 완성될 때 보낼 일꾼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타이밍을 잡으면 굉장히 테라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 네, 감사한 그런 상황이라서 천천히 병력 모으고 공유업, 방역하기 위해서 좋아요. 센스. 이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완전히 말리는 겁니다. 네. 신경 쓰이고 본인이 하는 게 자꾸 꼬인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지금 오고 있는 거죠. 필요하죠, 그런 작업.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일단은 상대방의 고위기사가 보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선 견제에 대한 위험에는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신적으로도 많이 나가면 안 돼요. 만약에 공격할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수비적으로 할 거라시라면 미리 이제 대비를 어느 정도 추적자를 미리 배치를 해서 혹은 광자포를 좀 건설을 해주면서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되면요 대략 한 4, 5분 정도는 프로토스는 공격을 못하거든요 이 빌드상.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2업까지 최적화를 시키기 위한 가스와 빌드를 짰기 때문에 이게 뭐 타이밍을 잡을 수도 없고 관문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네. 예, 이럴 때 테란이 한 번이라도 의료선이 어딘가에 드랍져서 피해를 주면 좋은데 지금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힘을 키우는 데 바쁘네요. 서로가 이제 바이킹과 지상군과 공업과 방업 계속 해주면서 서로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이킹 선택이 시작하고 있는 테란의 병력들 그리고 기사단 기록 보관소 완성. 관문 추가됩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이제 당장의 힘 자체는 신재호. 네. 선수가 강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바이킹이 쌓이면 고위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싸우면 또 테란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기사를 빠르게 보유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신재혁 선수이고. 예. 고위기사가 이제 조합되는 순간부터는 조합상으로 유령이 없는 지금 신상문 선수의 그 조합으로는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네. 예. 자, 하이템플러 고위기사 나왔습니다. 네, 고위기사 나왔고 고위기사의 마나가 적다라면 지금 나왔을 때 하이템플러의 이제 쌓여있는 폭풍이 없다라는 걸 좀 감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예. 네, 지금 마나가 없는데 딱 보면 지금 타이밍에는 뭐 여차하면 들어가 피해를 주는 것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언덕 위를 지키면서 이 맵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쪽 입구를 막기 위해 전방력이 있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예? 제이멀티 지키려고 거기 겁난다고 거기 다 있으면요 본진 올라오면 그 사이길에서 다 끝나거든요. 이 사이길 두고요. 예? 그래서 절대로 이 두 쪽 중에 한쪽을 방심하면 안 되는 프로토스입니다. 자, 신경을 곤두 세우고 관측선으로 살펴보고 있는 신재욱 선수입니다. 예, 일단 신상문 선수도 유령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일단 뭐 어쨌든 간에 빠르게 이 재련소 두 개를 돌렸던 신재욱 선수의 업그레이드가 조금 더 앞설 수밖에 없어요. 신상문 선수에 비해서 그런 점들 그리고 조합도 너무나 잘 갖춰져 있는 지금 신재욱 선수의 그런. 예. 유닛들이 사실상 한방 교전을 했을 땐 더 강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업그레이드도 잘해주고 있는 신재욱 선수. 그렇죠. 그리고 폭풍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 이제 폭풍 끝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예, 그리고 이제 재련소에 이제 증폭을 걸어야 돼요. 재련소에 증폭 딱딱 걸어서 네, 여기 증폭이 모이는 순간 집전관 모으고 있죠. 예, 이게 한 방씩 더 걸었습니다. 예. 이게 걸려있는 동안 50% 생산시설의 유닛 업그레이드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예. 200 채웠고 쌓여있는 폭풍 모았고요. 예. 이렇게 되면 타이밍을 잡아서 02업 방역 끝났고 테라는 02업 끝났지만 방일업밖에 안 되어있을 때 업그레이드 하나 없을 때 승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18과 111. 자, 일단 내로 센터에 머물렀다. 네. 프로토스는 이 타이밍에 멀티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지만 타이밍을 잡아서 치고 빠지면서 스톰을 이용해서 폭풍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일단 직전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유령 흠이되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준규 선수의 경기에서도 그렇게 나왔듯이. 예. 일단 유령까지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그러면. 예. 그 유령의 활용에 따라서 이 센터 교전에서도 사실 테란이 쌀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 뭔가 서로 소모전 테란이 멀티 하나씩 늘어나고 거기에 바로 행성 요새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또 경기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어느 순간 또 테란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한번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서 상대방이 좀 유령이 부족할 때 좋은 소모전을 해주는 것도 좋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렇다 할 교전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려오고 있는 신재욱 선수 테이크 기다리고 있는 신상문 선수. 네, 신상문 선수. 예, 이렇게 한 방 꽝 하고 부딪히게 되면. 예. 예, 지금 프로토스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죠. 예.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령이 먼저 항상 따로 부대지정이 돼 있어서 전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테란을 진두지휘해야 됩니다. 마치. 예. 사령관이 된 것처럼 저격을 통해서 고유기사와의 대치 EMP를 통한 프로토스의 병력에 체력 깎아주기 플레이가 필수예요. 아, 열광사거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예, 일단. 네. 열광사거리를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예. 그런 점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훨씬 이제 공격 거리가 늘어나는. 발류! 발류! 자, 스톰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교전을 할 때 테란이 분명히 또 이제 의료선을 한 개 정도씩은 빼놔가지고 상대방의 그런 빈집을 노린단 말입니다. 현재 이렇게 이제 카운트성으로 서로 공격을 들어가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거의 약간 좀 세미싸움 형태로 세미가 나고 그 의료선의 멀티가 하나 막 파괴되고 상대방의 피해를 입는다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프로토스가 조금 더 안전하게 경기를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후 상상업 될 수 네. 있어요. 지금 싸워도 프로토스가 이길 수는 있지만 100% 확실하지 않을 때는 뒤를 잠시 빼주는 모습이고요. 네. 예, 어찌됐든 간에 두 개의 로봇공학의 로봇공학 지사를 지어서 거신이 두 개씩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유닛 맞바꾸기가 그때부터 겁이 안 납니다. 예. 지금 이제 유령 많아요. 거신만 한번 잡고 EMP만 다 쓰게 되면 예, 이거 이제 예. 아, 글로킨 상태로 들어가서 예, 지금 반칙선 보려고 지금 스캔 뿌렸고 일단은 그렇죠. 네, 자, 아, 그 여기서 폭풍을 운수합니다. 예. 좋죠. 그냥 미리 그냥 써버려야 돼요. 자, 아, 지금 자리 자체가 진상보다 훨씬 잘 싸우는데요. 예. 네. 고해기사가 다른 적이 있나 봐요. 저 전방에 와서 상인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폭풍이 안 떨어지고 있고 여기가 차를 깨고 빠집니다. 여기는 웅진 불패 전장이거든요. 자,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신상문 선수. 예, 이럴 때 지금 인구수가 200이 차서 못 그러는데 예. 일단 6시 그 오른쪽 지역에 있는 수정탑에서 강전사를 좀 생산해가지고 6시 약간 지역을 야, 행성조세 박혔어요. 예. 수비 좋고요. 이게 자, 유래 저기 있어요. 포토스가 예. 거신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상군 싸움에서 원래 100% 확실하기도 쉽진 않아요. 고위기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잘 빼지면서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위치긴 한데요. 자, 위쪽 잔뜩 잡으시면서 올라갑니다. 자, 뒤에 고위기사 뒤에 빠져있다가 추적자 킥 가마가 강자세 그만큼 안 되죠. 추적자 킥 가마갔어요. 일단은 그래도 뒤쪽에 있는 고위기사 예, 고위기사 일단 만화는 많이 남아있거든요. 예, 자, 계속해서 사이드 폭풍. 예, 일단은 계속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유령밖에 안 남았고 예. 아, 위에까지 올라가서 지금 일단 여기서 신상문 선수가 이득 많이 봤어요. 예. 네, 이 싸움 정말 잘해줬고요. 이러면서 5시에도 그냥 멀티가 막막 쪼버리면서 예, 병영 엄청나게 짓고 소모자 형태로 그려주면 괜찮습니다. 자, 바이킹이 살아남아있죠. 그리고 의료선은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신적 선수 예, 지금 이제 추적자의 전멸 업그레이드가 예, 가끔씩 이제 예, 까먹고 안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돼 있고 네. 예, 항상 광전사의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추적자는 자 예,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전 교정에서 다행인 것은 예. 바이킹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신재혁 선수가 계속 거신을 모아주고 있는 상황에 바이킹을 다 소모하면서 소모전을 해줬다면 그게 엄청난 손해일 수 있었지만 바이킹이 살아남아 있었다. 그것은 결국 다시 유령과 불공과 해병은 금방 조합이 되거든요. 예. 다시 한번 상대방과 싸울 수 있는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 차원 분광기까지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신재욱 선수 언뜻 보면 멀티 많이 깨지고 당한 게 아주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생각보다 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은 자원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이제 보호막 업그레이드까지 이업까지 하고 있고요. 차원 분광기에 이제 고유기사를 태워다니면서 예, 쌓여있는 폭풍을 쓰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셔틀, 네. 예, 셔틀스톰하고 또 같은 거죠. 네, 차원 분광기 셔틀 역할하는 차원 분광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타크래프트 1보다 좋은 점이 뭐냐면 미리 고위기사를 부대지정 해놓고 그 차원분광기에 태워놓는다면 부대지정이 보통 스타1에서 풀리거든요. 근데 예. 여기서는 안 풀려요. 예. 내리면서 그냥 0.1초 만에 스톰을 갈길 수, 때릴 수가 있어요. 예. 시원하게 어쨌든 시원하게 예. 날려줘야죠. 시원하게 때릴 수 있어요. 예. 자 일단은 차원분광기에서 이거 흔들리는데요. 이거 흔들리는데요. 자, 견제 병력이 내리기 광전사가 먼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네. 자, 신경을 벗어내고 있어요, 여기서. 인구수가 조금 더 많이 남는 상황이라면, 광전사는 네. 어차피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광전사는 소모가도 네. 전혀 아까운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자, 미나모드, 예. 네, 지금 타이밍에는 광전사로 소모, 이후에 죽은 유닛이, 예, 입구 지역에서 이제 집정관, 예, 거지 이런 조합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자, 그러면서 예. 오히려 여기 치고 있는 신경 선수, 자. 예, 하재상 선수와 노중규 선수의 경기에서 나왔듯이, 예. 행성 요새에 확실할 때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 유령의 수를 예.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좋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바이킹의 공 2업까지 누르고 있는 것도 좋고 네 하지만 예. 이 본진 지역을 빠르게 정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러면 6시 다시 한번 노려야죠. 야 좀 더 빨리 빠졌어요. 6시 근데 바이킹과 경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령과 바이킹만으로 지금 예, 6시에다가 수비를 하고 있는데 네 자 6시 건드리지 마자 건드리고 뒤에 거실 왔어요. 네 그래 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깰 수 있어요. 자 6시 맞아 깨졌습니다. 자 그 가운데 본진에 들어갔던 병력은 잡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죽은 병력은 고위기사로 환생을 했습니다. 이러면 말이죠. 이러면 결국 말이죠. 시계가 또 보니까 또 25분이네요. 네, 이제부터는 이렇게 되면 테라는 자원이 말라서 마스 소모전이 안 되고
한번 가진 걸로 이 병력을 압도적인 EMP를 활용해서 이겨야 되고 프로토스의 병력이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집전관 엄청납니다. 집전관이 엄청나요. 자, 또 길이 엇갈려서 약간 엇갈려서 다시 한번 요새 좀 건드립니다. 그렇죠. 일단 그래도 저희 유병이 은폐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관측선이 없는 타이밍에 저격으로 고위기사를 다 잡아내고 바이킹도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격 왔죠? 예, 차 잡아내고 나요. 이거를 그냥 도망가게 하면 안 돼요. 예. EMP 대박 외에는 정면 싸움이 힘듭니다. EMP를 통해서 저 집정관의 위협, 패라는 상대로 스타원에서의 악화는 정말 별로죠. 예, 생산하면 안 됩니다. 예, 웬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집정관은요, 일단은 불급이 아무리 때려도 웬만하면 다 견뎌내기 때문에 신상무 선수 일단 쉽지 않은 병력 조합을 프로토스의 조합을 보고 말았습니다. 쥐가 크네요. 그냥 집정관이요. 네, 쥐는 그냥 승리를 뭐 빛을 밝혀주는 그런 유닛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신상무 선수가 손만 된다면 의뢰선 한 기를 그 11시 지역으로 보내고 자신은 이제 센터 지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6시에 어찌됐던 간에 일단 센터 지역 지금 EMP 좀 맞았고요. 네, 뒤로 물러섭니다. 강력해요. 이 정도. 지금 병력이 일단 거신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위기사가 없어요. 뒤쪽에 있긴 한데 뒤쪽에 7개 있는 것들 추가가 돼야 되겠고요. 네. 신상무 선수는 이 한방 그래도 은폐를 너무 오래 하고 있는 바람에 만화가 일단은 EMP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자, 유령이 은폐를 계속 쓰고 있어요. 자, 뒤에 고위기사 아, 지금 싸우는 신지영 선수 구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자, 폭풍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폭풍 병력 조합의 차이가 이거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컨트롤을 괜찮게 해주고 있습니다. 집정관이 그래서 계속 불을 막혀주고 있습니다. 폭풍 맞으면서도 가요 그냥 집정관. 자, 나와있던 파일럿 병력들이 좀 사라지는 신상문 선수. 이게 후반 프로토스의 힘이거든요. 이곳이 바로 무쳐진 계곡 웅진불패. 웅진불패의 웅진의 땅인 무쳐진 계곡. 7전 전승 직전이고 5할 본능이 임해서 5할 본능의 CJ가 이번 경기는 상당히 어려워졌고 자원력이 현재 테란의 뒷받침이 안됩니다. 예. 자, 광물 2000대 기록하고 있는 신적 선수. 지금 6시에 보면 오른쪽에 또 가스 찍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경기 내에 집중을 많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상문 선수가 가스가 2000대인데 굳이 손 가는 대로 지금 지어버린 건데 일단은 이런 거 하나하나도 살짝 좀 아쉽고요. 여기 일단은 일단 큰 그림에서 여길 못 버텨요.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자, 병력이 좀 단촐해진 신상문 선수 다시 한번. 예, 센터에서 그 방금 전에 쓰고 교전이 사실상 신상문 선수에게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네. 아, 근데 신지영 선수가 병력을 잘 펼치면서 EMP에 대한 그런 위험률을 사전에 차단을 잘했어요. 집정관 무한 집정관. 예. 와, 진짜 위풍당당 후반에 8가스를 10가스를 이용한 이 압도적인 집정관. 뭐 광전사 소모 남은 거 집정관. 자, 집정관으로 왔어요. 자, 이 본진까지 밀고 들어갈 기세인데요. 신정 선수 쭉쭉 들어갑니다. 진지 신상문 선수 진지선은 신재욱 선수가 초로 펼쳐지는 후반전 먼저 1세트를 가져갑니다. 예, 오늘 신재 선수들의 후반전 원래 뭐 지는 선수들의 경기력에서는 후반전에서의 뒤심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오늘 신재혁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큰 그림을 잘 짜는 모습에 결국 CJ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역시 움진 스타크래프트2가 강하다는 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해줍니다. 예, 그런 점들을 이제 입증해주는 것이 바로 후반전 운영입니다. 정말 이 신재혁 선수의 후반전 운영이 뭐 흠잡을 데 없을 그런 정말 좋은 운영을 보여줬고 특히나 그 차원분광기의 활용, 사실상 이번 경기는 차원분광기 그 활용 때문에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차원분광기를 통해서 6시에서 좋은 자리를 잡고 싸우는 이런 전술적인 움직임이 뭐 너무나 좋았어요.